시에 직접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지난달에 저희 지회장님하고 또 진경 지회장이신 우리 박덕룡 회장님하고 장로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성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중현 감독님을 저희 지도목사로 지난달부터 저희가 모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인쇄물에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면에 제주가 계신 우리 북인천연합, 우리 부천지회는 연합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그 연합으로 예배 초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인 소사지회 오늘 초대해서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상근 주의장님께서 나오셔서 VIP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VIP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기 발걸음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흔쾌 이렇게 A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눈물이 겹도록 감사드립니다. 예, 송영석 사장님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예, 우리 송영석 사장님은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십시오. 네, 박풍 사장님은 저와 같이 이제 저번에 한 20여 년 근무하면서 이제 인천에서 법무사로 있습니다. 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장 사장님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사장 사장님도 역시 법무사 사무실에 아주 훌륭한 대전고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경 사장님이라 맞죠? 숙지 말고. 신경 사장님도 법무사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 같이 통화하다가 나오셨는데, 누구를 초청을 만나는데, 아주 훌륭하신 법무사 구청하고 맞춰서 법무사 구청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루카스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루카스 사장님 나오십시오. 이번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과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한 30년, 35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모셔도 되는데 언젠가 한 사람씩 모시다 보니까 전부 서먹서먹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서 그래요. 이거 가면서 서먹해서 재미가 없었다. 왜냐면 다른 모임처럼 술을 한 잔 하면서 모였으면 그저 그냥 술기에 어울리는데 여기서는 술이 아니고 여기서 주님을 모시는 건 잘이긴 한데 주님은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장섭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섭 사장님. 네, 이분은 아리랑아의 대표 사장으로서 우리 박경룡 장로님께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대면 신사는 우리 한장섭 사장님의 사모님이시죠? 네. 예, 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황봉순 사장님, 황봉순 사장님, 와이비 청택 대표이십니다. 오늘 초청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하셔도 나올 때마다 큰 박수 좀 주시죠. 이번에는 김광주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김광주 사장님은 부천 장마청당 단장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가 차량교회에서 그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김광주 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대상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남 장모님, 우리 북인천
무천지에 사진 촬영 감독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행사 촬영하는 안수라고 해서 사진 촬영 중인데요. 이 사진 자체가 핸드폰을 찍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진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아, 이번에는 박근수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박근수 사장님. 예. 자, 큰 박수. 사장님은 어디 좋은 스타일이 있죠? 이거 쓰진 않아가지고. 아, 예. 제조업을 하신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올라가십시오. 이제 소개하신 분들은 다 소개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부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못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부천지의 사장님 다 일어나십시오. 네. 이분들 때문에 이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부천지의 사장님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부천지의 사장님들의 사모님, 일어나시죠. 네. 다리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건강입니다. 네. 자, 이분들이 우리 부천지혜를 내주하시는 사모님들이십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하늘울림 찬양단 일어나시죠. 예, 이분들은요 오늘 이번 콘서트 물론 하늘울림 그런 매주 울리지만 이제 그 우리 부천지에 신년 행사든가 또는 또 뭐야 자 여기서 너무 길게는 못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예, 우리 성용 사장님. 예, 좀 들어가니까 부천지의 2019년 VIP 초청 및 신년 인사회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CBMC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홍수 본사입니다. 우리 한상근 지회장님과 한 40년 지기입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예, 좋은 일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삽시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CBMC의 그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리랑아 그 개발자 대표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문화 콘텐츠를 그 모바일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웹사이트 있죠. 알리바바. 알리바바 경쟁사가 되는 아리랑아를 지금 그 꿈꾸면서 세계적인 그 벤처 기업을 꿈꾸면서 지금 우리 박천신 회장님을 우리 아리랑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그 새벽에 우리 저 감독님 목사님께서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럼펫을 갖고 나왔는데 저는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중간에 트럼펫 소리 이상한 소리 나면은 그 사람 전주 장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트럼펫을 메고 다니면서 그 여의도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서 그 연차하면은 제가 아리랑을 봅니다. 애국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냐면은 그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그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나팔을 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끝나면은 제가 딱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아리랑님 모두가 인사 끝나고 나면 안 돼요? 안 되면 지금 불겠습니다. 지금. 네, 이따가 불겠습니다. 네, 기회 주시면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아 주식회사 대표 변연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동춘이라고 합니다.
김진수 사장님 소개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장갑상단 단장 김광주장입니다. 부천장갑상단은 초교파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로님들이 구성이 된 그런 찬양단입니다. 제가 CBMC에 나오다 지금 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변수 장로님, 네, 사장님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잘 참석을 해서 함께 CBMC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진아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유명도 사장님도 한번 본인 받았습니다. 네, 여기 가보니까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기수 사장님 나오실 겁니까? 나오실 겁니까? 아, 멀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저 탑번회를 아 6년 2개월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용인으로 가고 있어요. 용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아직 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뭐가 잘못됐나 잘 안 돼요.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영인 화방교회 그 윤호근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 여기 대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부 우리 VIP에는 기립해서 박수로 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